두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리 02번 EXS 파일이에요. 먼저 예제를 보시면 첫 번째로 볼까요? Q 해서 from artist 되어있고 where name bill evans select id name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 내용을 천천히 좀 같이 보죠. 천천히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artist는 이제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죠? 테이블에서 네임이 빌 에반즈인 것을 찾으라 말이죠. 그리고 그 찾게 되면은 찾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필드, 실렉터는 이제 필드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로우를 찾는 것이고 얘는 웨어는 로우. 정리하면은 간단히 표시하면은 합치로써 웨어. 자, 웨어 is to 실렉트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캐치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로우스입니다. 로우스 and the select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 select 명령어예요. is to select field 필드가 아니라 color. 그러니까 select is to select column 이거 where is to 마찬가지 이것도 select 할게. select loss 둘 다 select 하는 건데 where is select 하는 것과 select가 select 하는 것은 다른데 요거 이렇게 서로 이 우리 명칭들 그러니까 SQL 명칭과 우리가 편히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용어들이 서로 단어가 서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QL 용어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selec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때의 영어 용어의 select와 SQL 용어죠. SQL 용어 select와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select가 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좀 뭘 좀 밝게 좀 있죠. 뭐냐니까 seed라고 하는 대문자로 표시해야 돼서 그런가? seeds. 요게 우리 처음 리셋했을 때 초기화되는 데이터잖아요. 초기화될 때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좀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티스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네임 있고 앨범이 있고 아이디는 별도로 없죠. 아이디는 없습니다. 앨범 같은 경우에도 타이틀 있고 장르 있고 트랙스가 있고 역시 앨범도 아이디는 없어요. 근데 트랙스는 아이디를 별도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죠? 1, 2, 3, 4, 5 그리고 밑에도 들어와서 보시면 또 트랙에는 아이디가 별도로 이렇게 인덱스죠. 인덱스 아이디, 아이디가 아니라 인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트랙은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앨범과 아티스트는 인덱스는 없단 말이죠. 그죠? 아이디는 다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티스트도 아이디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들어가 있고 앨범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트랙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데 트랙은 아이디 외에도 인덱스라는 것도 별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앨범의 인덱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 플레이되는 순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트랙의 아이디는 어떻게 되나? 아이디는 이 제각각의 트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 일련번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와 아이디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거 좀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거의 한 30분 동안 헤맸더랬어요. 이상하게 왜 여기 아이디가 있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디가 아니라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 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가수의 두 번째 앨범이죠. 앨범이고 타이틀 장르 트랙 있고 또다시 트랙들은 제각기 인덱스가 이렇게 딱 값이 조됐어요. 요건 어디서도 확인되느냐니까 여기 실제 스키마 부분 있죠. 스키마가 위에 한참 있나요? 뮤직 DB 프라이빗 지금 요게 뮤직 DB에 들어가 있고 밑에 있겠네요.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아티스트죠. 아티스트 필드에 이렇게 네임, 버스데이, 뭐 데스데이 있는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꼭 있어야 되면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따로 표시를 합니다. 있어. 좀 이따 딱 그 부분 다시 볼게요. 그리고 앨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앨범. 이렇게 필드가 있죠. 필드가 있고. 그런데 트랙은 보면 이렇게 인덱스가 필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는 ID가 아닙니다. ID랑 달라요. 그 점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에 리셋할 때, 리셋하게 되면 여기에 다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천천히 쭉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요 부분 하시면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냐니까 ID는 2번, 네임은 필 에반스가 되죠.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다 실행해 봤어요. 다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실행 이렇게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D는 2번. 그러니까 where를 통해서 row를 선택하고 선택된 row 중에서 column을 선택을 하는 거. 그죠? where selected 쌍으로 움직이고 있죠. 두 번째 예제도 보시면 이번에 quote do를 넣고 있는데 assert raise예요. 요건 안 된단 말이죠. artist name Bill Evans에서 where에서 name artist name variable이죠. variable 불러와서 그대로 하고 select id 이렇게 한대. 차이 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raise l가 나온다는 거죠. raise. 왜냐니까 요 artist name variable이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actor의 query에 들어갈 때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pin operate. pin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l가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쿼터 두 해서 매크로를 쓰고 있어요.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 좀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였습니다.